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웬만해 문츠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와, 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입에 넣으면 사람 죽는다. 오클라호마주 배럴, 세계적인 그릴 제조사인 오클라호마주의 가정용 바베큐 그릴로 미국적인 감성과 뛰어난 내구성을 지닌 그릴입니다. 오프셋 그릴에 사용되는 두꺼운 강철과 튼튼한 내열 코팅, 그리고 넓은 대용량 바베큐 조리가 특화된 그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이번에 제가 리뷰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주 배럴이고, 이게 저번에 제가 리뷰했던 이 오프셋 버전인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요 파이어박스가 배럴에는 없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톨 크기가 배럴이 조금 더 작습니다. 오늘은 이 배럴로 한번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뚝 놓을 수 있는 그런 판때기가 있어요. 여기에 숯을 올리고 직화도 가능하고, 그래도 이 면적 자체가 꽤 있기 때문에 열원을 여기에 두고 고기를 이쪽에 두면은 꼭 파이어박스가 따로 있지 않아도 그래도 훈연이 가능합니다. 저는 스태츠 건물 야외에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촬영하고 있고,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태츠는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층에는 각종 그릴들을 판매하고 있고, 2층에는 각종 그릴의 부자재들과 식재료까지 전시되어 있거든요. 한번 둘러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게 많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은 전부 다 스태츠 2층에서 다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통조림, 다양한 소스류, 뭐 러포마우크, 그 다음에 이 쉽새끼라고 적혀있는데 양고기예요, 양고기. 오늘은 이 양고기랑 포마우크를 구워서 먹어볼 거고요. 그리고 토마우크 하나 정도는 또 잘라서 샌드위치를 해 먹어볼 거고, 그래서 이 사워크라우트도 제가 가지고 왔고, 이 클램 차우더가 있더라고요. 이 클램 차우더를 끓여서 미니 토스트라고 있는데, 이게 크루통이랑 너무 비슷해서 좀 부셔가지고 클램 차우더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배럴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랙이고요. 얘는 포마워크. 이런 지방 있는 부분 뭐 잘라줘도 되는데, 저는 형태적인 걸 위해서 안 자르고 그냥 굽겠습니다. 자, 오늘 시즈닝은 한 개로 통일할 거예요. 스태츠의 오리지널 블렌디드 바베큐 시즈닝입니다. 굿. 사실 이걸 막 훈제할 만한 그런 두께감은 아닌데, 좀 더 전체적으로 고르게 익히기 위해서 약간 리버스 시어링 같이 또 진행을 할게요. 불러서 한 150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고기를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릴의 장점이 뭐냐면은, 가정에서 하는 브리스킷, 비프립 요 정도는 충분히 훈연도 가능하면서, 사실상 훈연보다는 반직화 또는 이런 리버스 시어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실 텐데, 큰 부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큰 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요건 진짜 우리는 한 2-3인분이면 충분하다, 요 배럴 제품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램 차우더. 어이, 냄새 너무 좋은데? 보시면은 어이, 조갯살이 꽤 많이 들었네요. 이게 여기에 우유를 넣으면은 더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우유를 계속 가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에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같이 먹을게요. 이 열원 바로 위에 넣고, 뭐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좀 자작하도록 물을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후추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무슨 말인지 알겠네. 여기에 우유를 넣었으면 조금 더 크리미하게 걸쭉했을 거 아니야. 맛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어. 지금 간단하게 내부 온도 조금만 체크해보면은 내부 온도 한 40도?
30도 중반에서 40도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거의 시어링 좀 하면은 제가 원하는 온도가 될 것 같거든요. 됐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예, 정말 육즙 맛 졸졸 흡니다. 한 5분 정도 레스팅했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와 맛있겠다. 튀김. 육즙이면은 와. 바로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 됐다. 사우크라우트 하인즈의 버거 소스. 이거 뭐 이거보다는 사기 아닙니까? 스리라차 핫소스 같은 핫소스가 있다고. 핫소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이거 스프가 미쳤어. 저 샌드위치. 야, 양갈비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우와. 자, 오늘 저희가 이 배럴을 사용해 봤는데요. 오클라호마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되는 거는 2인에서 한 5인까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이상의 크기가 자주 사용이 될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일반인들 취미로 굽는 것에서는 이 정도 크기면은 웬만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맥시멈 브리스킷까지 훈연이 가능하고 삼겹살 같은 것도 쫙 깔아서도 가능하고 캐트리언 그릴에서는 훈연은 가능하지만은 이렇게 막 깔아두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직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파이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직화로 꽤 많은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훈제도 가능하고 또 부피도 딱 적당해서 자 일반 가정에서 내가 하나 마련한다 했을 때는 이동성에서는 당연히 떨어지지만은 이제 테라스나 어디 마당에 놓는다고 했을 때는 이거 하나 넣어두면은 거의 뭐 전천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